저희들도 숙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가져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준석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삭발을 하고 투쟁을 해서 단식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바라는 미화가 축사가 적법화가 되어서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소, 돼지, 닭을 다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선권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우리의 영혼을 묵살한단 말입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은 적법하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축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단백질을 공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축산농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애끓는 심장을 이 정부가 잘 받아서 분명히 뭐가 미화가 축사 특급화가 3년 긴 연장이 되어서 진짜 대한민국의 축산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축산업이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아름답고 훌륭한 금수강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애끓는 심정을 더불어민주당은 꼭 기한 3년 기한 연장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영 맛있다. 우리 회원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하고 또 우리가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현재 불통정부 환경부 장관을 그렇게 만나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앞으로 일어나는 우리는 전 금식 단식하면서 일이 관철될 때까지 이 정부는 사람이 죽어야 움직이는 정부 정말 가슴 아파. 저희는 끝까지 우리 억울한 농가들을 위해서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현 문재인 정부 그리고 환경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축산 단체장들이 미화가 축사 적극화 기한 연장을 위해서 오늘 삭발식과 더불어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우리 축산인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 우리 한전 대표장 측은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투쟁을 해서 꼭 미화가 축사 적극화가 3년 기한 연장이 되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